해야 되는데요.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참, 처치 비즈니스가 바쁩니다. 그냥 교회에서 벌려는 막 일들이 너무 그냥 사업,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현안이고.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. 이 말씀에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. 그리고 언제나 이 종말의 사건은 중동의 평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. 지금 저렇게 전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평화롭게 이 중동의 사태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바람 타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죠.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. 통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 영원토록 계속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.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준비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증거하여 주님의 신실한 증거자가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습니다. 오늘 이 11장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섭게 이 세상을 주관하지만 그러나 그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끝을 맺게 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게 계속될 것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되 튼튼한 도리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 환난전 휴고의 메시지를 도리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는 오시는 그때까지 복된 소식을 잘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기쁨 중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전세계 버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시고 신실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늦은 교회의 종말의 메시지를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8월 중순에 저 코로라도 주에 있는 키스턴에서 이 미국 목사님들 15명이 같이 모여서 이 종말에 관한 아버지는 교리를 같이 서로 믿고 대성회로 우리 모이게 될 텐데 이번에 참 이 성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험한 여행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준비 교회가 마지막 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